네, 반갑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만입니다. 네, 오늘은 13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바이칼, 바이칼 여기 나옵니다.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가 여기 나오죠. 보이죠? 사진에. 이 바이칼, 영어로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지역이 뭐 인류의 시온이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엉터리입니다. 예, 세계 인류들은 강을 끼고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강이 범람해가지고 퇴적이 되고 기름지면 거기에 곡식을 심고 농경생활을 해서 문명을 일궈 나갔습니다. 강인 시대입니다. 바이칼은 호수입니다. 레이크, 영어로 레이크, 호수. 호수예요. 담수입니다. 정확하게. 고여있는 물이에요. 퇴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인류 문명이 태생했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호수는 인류 문명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메르 문명,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아닙니까? 예.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메르 문명이 형성된 거죠. 이집트는 나일강이죠. 예.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일구었는데 어떻게 해서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나왔냐? 아니었습니다. 단 상위 문명이 아니고 하위 문명, 하위 문명이 된 거죠. 상위 문명은 BC 7000년에서 8000년 이거를 상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두 분국의 12 환인의 국가다는 거죠. 열두 환인의 12 국가, 열두 국가. 환인의 열두 국가가 바로 BC 7000년, 8000년, 9000년이 바로 황국이 된 것이죠. 황국. 그러면 바이칼이 황국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이칼은 호수이기 때문에 하위 문명으로서, 그 밑에 문명으로서 BC 뭐 3000이나 2000이나 이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되는데 상위 문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2 문명 중에 하나씩 제가 비정을 하고자 합니다. 바이칼은 상위 문명이 아니다. 이 지도에 나타난 바이칼은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환인의 12 분국이 시작됐는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막 한국. 구막 한국은 영어로 쿠모시라고 그래요. 쿠모시라고 그러는데, 구막이 뭐냐, 구막이. 구막은 고막으로도 됩니다. 구가 고로 바뀌니까. 어원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럼 구막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홍산 문명에 내몽골에 홍산 문명이 있는데 홍산 문명에 선비족의 문명이죠. 선비족의 문명인데 홍산 문명에 홍산이 문명도 하위 문명입니다. 상위는 아니에요. 그 위에 문명이 선비족 문명이 있는데 거기 하위 문명이 꽃 피우는 그러니까 원 그 대에서는 꽃을 안 핍니다. 꽃은 큰 가지에서 이제 꽃이 피지, 이렇게. 가지에서 꽃이 피지, 둥치에서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이 둥치가 바로 제일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큰 가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꽃이 핀다는 거죠, 문명에. 그래서 이 꽃이 피는 시점이 기원전 3000년도 되고, 4000년도 되고, 뭐 5000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구막 한국은 어디서 있는가? 어디에서 문명이 형성됐는가? 구막 한국이. 구막 한국은 제가 연구한 바
연영성 문명입니다. 연영성 문명을 구막한국이라고 한다. 연영성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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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보스토크 올라가고 여기 바레만에 바레만 여기 바레만이고 연영성 여기서 다니. 연영성과 연결되는 벨트가 있었는데 그 벨트로 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했다는 거죠. 여기 홍산 문명, 여기 선비국 문명입니다. 선비국 문명이고 요거는 연영성 문명이죠. 연영성 문명이 그 구막 한국이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왜 그랬느냐? 왜 구막 한국이니까 종족이 나옵니다. 구막은 고막과 같다 그랬죠. 고막해라는 종족이 나와요. 고막해. 이 종족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시위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혹은 실리. 이거는 중국의 여러 사스에 실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실리 종족이 있었어요. 고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위국 혹은 구막한국. 시위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막한국으로 부른다는 거죠. 구막은 바로 구막해라는 종족이 지금 고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시위국은 바로 실리를 이야기한다. 종족은. 그래서 한인 12분국 중에 시위국 혹은 구막한국이라고 하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연영성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광대한 넓은 지역을 구막 애국이 있어요. 고나 구나 뭐 같습니다. 구막 애국. 구막 애국이 있었는데 구막 애국이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 예를 해서 연영성 문명과 연결되는 두 나라가 들어갔다는 거죠. 두 나라가. 두 군데가 들어갔다는 거죠. 구막, 여기는 구막 한국, 여기는 구막 애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주 쪽으로 연결되는 문명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고요. 그래서 고막 한국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막 한국은 연영성 문명인데, 홍산 문명과 동질성의 문명으로 소위 곰 문명이 된 것이다. 이 구막 한국은 연영성 조양시 일대가 홍산 문명과 겹친다는 것으로서 동질성의 문명인 것이 식룡화 문명. 그리고 한문으로는 흑룡화죠. 흑룡화 문명이 기원전 6200년에서 5400년이 내몽골 자치구 부근에서 연영성 부근에까지 연결된 것이 증명이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연결 벨트라는 거죠. 연결 벨트가 바로 그리고 고막 한국이라는 거죠. 그게 고막 한국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보자면 세계 지도를 제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인도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래?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야 되나? 여기 뭐 이쪽이 인도라고 보고요. 이렇게 나간다면 그리스 북부로 들어간 그 12분국이 바로 동로국. 그다음에 일군국. 동로국의 종족은 트라키아 종족이고 일군국은 일리리아라는 종족입니다. 이 종족들이 나중에 남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그리스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두 나라가 환인의 12분국 중에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 터키 고대 터키 문명이 있어요. 이게 비리국입니다. 고대 터키 문명이. 여기 수메르가 이제 이렇다면 수메르는 잘 아시죠, 여러분? 수메르. 수메르국, 그 다음에 옆에 지중해 문명, 우르국.
울어. 예, 울고 있고, 요 지중해에서 조금 약간 벗어나고, 그 근처에서 비나고. 페니키아 문명이죠. 페니키아. 비나고. 그래서 비나고, 우르국, 수미리국, 예. 그 다음에 고대 터키의 비리국.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고대 티벳. 여기 사진 나타난 것이 티벳입니다. 이 티벳과 약간 서쪽으로 연결되는, 예, 타림분지. 티벳과 저쪽 타림분지에 연결되는 그 지역에서 문명이 하나 생겼죠. 그 문명이 바로, 예, 구다 천국. 이거 터키라고 그러면, 이거 티벳과 연결되는 이 부위에서 구다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자가 재미있습니다. 다가 한문으로 이랬네 했어요. 구다도 되고 차도 됩니다. 차다자거든요. 차도 되고 다도 됩니다. 구다도 되고 구자도 된다는 거죠. 구자. 구자. 그럼 구자입니다. 구자가 어딨냐? 신강성 타림분지의 고대 국가입니다. 이름이 구자입니다. 구자. 재밌는 것이 우리 금간가야의 김수로. 김수로가 구지가가 있고, 구지 노래 같자. 구지가라는 거 있고, 죽을 때는 구지 봉에 묻힙니다. 자, 여러분. 구자와 구지는 같습니다. 핵이 하나 없으면 구지고요. 핵이 하나 있으면 자입니다. 구자, 구지 같다는 거죠. 저는 연구하기를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구자국의 왕자가 김수로라는 거죠. 구자국의 왕자인데, 이 구자국의 힘이 없는 조그마한 나라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 때 질자 대도가 있었어요. 질자, 질자. 질자 뭐, 인질이라는 거죠. 인질. 인질로 애가 태어나면, 돌 지내고 나면 막바로 한나라의 인질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질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들이 강포에 비단보자기 사가지고 도망쳐 나가지고 나온 것이 오늘날 금강가야 김수로가 됐다라고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래 구자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 구자의 구자가 한문으로 하면 거북이에요. 거북구자, 거북. 거북 구자를 씁니다. 구자 쓰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 굳이 가야도 거북이 들어가요. 거북 구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에서 왔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구다 천국이 어디냐? 어디서 연결되느냐? 타림분지에 있는 구다 천국이 구자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연결 문화 벨트가 티벳과 연결되어 있던 티벳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타림분지돼서 하나의 문명이 있었다. 에, 이러한 것은 제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1953년도인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동투르키스탄, 오늘날의 위구르 지방이죠. 예, 지금 신강성 저쪽 위구르 지역에 동투르키스탄을, 예, 건국하려고 했던 어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의 역사는 900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000년 같으면 기원전 7000년이죠. 그래서 환인 12분국의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서 9000년이라 이야기했고 저도 9000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위구르, 오늘날 그 위구르 자치주, 오늘날 구자 지역이 있던 그런 사람들은 소위 9000년 전에부터 형성된 그 국가 체제를 갖춘 종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구르가 놈이 아니다는 거죠. 위구르는 우리 한민족의 반개 혈족이라는 거죠. 남이 아닙니다. 위구르가. 그래서 이제 비리국이 이제 되었고 구다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 인도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에 메르가르 문명이 있습니다. 메르가르 문명이 있는데 이 메르가르를 제가 어떻게 분석했느냐면 매구여로 했습니다. 구여는 러가 되거든요. 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여가 한문으로 여라고 썼는데 매구르는 매구르니까 메르가르 맞죠. 그래서 매구여국이 인도 문명 소위 그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메르가르 문명이 인도 문명이고 그 하위 문명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입니다. 하라파 문명이에요. 여기 기원전 26세기, 뭐 27세기, 혹은 모헨조다로가 30세기, 뭐 25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하위 문명이죠. 그 하위 문명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문명에서 오늘날의 인도의 찬란한 문명이 형성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하위 문명에서 문명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예. 상위 문명은 막 일타만 그것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밑에 뿌리에 그 가지에서 그 문화와 문명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열두 분국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졌단 거죠. 사방이죠. 동서남북 사방. 이것도 하나 더 꺼면 팔방. 예? 이건 이래 팔방. 여기서 다 다시 이렇게 꺼면 12방이 되겠죠. 16방, 그 다음에 20방, 24방, 이렇게 되겠죠. 사로서 계산되니까. 근데 12방향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이 누구냐? 검은 머리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검은 머리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편두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편두. 필자가 막 어릴 때 한 60년 전만 해도 앞장구 학교 가면 뒷장구 애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짱구 안 한 애들 거의 없고 거기다 짱구예요. 앞장구 아니면 뒷장구예요. 그래서 거기 바로 편두입니다. 편두. 편두 풍습이 있었고 상투를 쳤죠. 상투를. 이렇게 머리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딱 가다가지고 머리에 상투를 쳤습니다. 오늘날에 필자의 뒤로 기른 머리나 촬영하시는 분 그 머리 보면 뒤로 묶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상투라고 보면 됩니다. 상투. 상투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안테나입니다. 하늘과 소통하기 위한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선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천선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막바로 교통을 할 수 있는 상투 문화를 가졌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이렇다면 상투를 틀기 때문에 안테나 역할을 한 거죠. 안테나. 여러분들 지금 무당 점집 보살 이야기하는 점집을 가보면 대나무로 깃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방울 좀 걸어놓고 뭐 빨간 거 파란 거 막 걸어놨습니다. 그 무녀 집에 가보면 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토와 같습니다. 하늘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안테나거든요. 요것이나 뭐 상토나 같습니다. 그 정체성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투 문화를 가진 사람, 편두 풍습과 상투를 문화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검은 머리 사람이라는 거지. 노란 머리도 아니고 빨간 머리도 아닙니다. 검은 머리 사람들. 검은 머리 사람이 문명을 세계 구석구석의 문명을 이루었고 그 구심점에 그 지배층 사람들이 전부 다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참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오늘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상투를 틀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상투를 틀었다 하면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 팩트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지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 그 거짓으로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막 한국은 연영성 문명인데 연영성 문명이고 티벳을 연결돼가지고 티벳과 타림분지 좀 더 서쪽으로 하면 타림분지가 있습니다. 비단길 입구죠. 그쪽 연결되어 있는 벨트가 바로 구다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티벳 이 문명이 약 1만 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티벳이 어제 아래 생긴 티벳 문명이 아닙니다. 구다 천국의 문명이라고 본다면 약 1만 년 가까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구다 천국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암도가 나와요. 암도. 이 암도라는 어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음 기억이 자음 이응,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고 기억은 히읗으로 바뀐다. 여기 이러한 이론이 비교 은하계 이론입니다. 자음 기억 기억이 자음 이응 히읗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도가 구다가 구자가 우으로 바뀌는 거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죠. 우니까 우 아에 이오로 바뀌죠. 아, 우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뒤에 거는 다니까 다시 변형됐으니까 다, 두, 디, 대, 도 이렇게 나가니까 이래 나가니까 예? 구다 다죠. 구다에서 구가 우로 바뀌고 아도 바뀌니까 우다 아다 그래서 암도 해야 되는지 암도 이렇게 이런 지명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 지명이 구다의 변형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KHAM이라 나오는데 뭐라고 우리가 읽겠습니까? 뭐라고 읽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볼까요? KHAM, CAM입니다. CAM. CAM은 곰을 말합니다. 곰. 곰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CAM은 H가 없어도 이래도 CAM이 됩니다. 굳이 H 안 돼도 돼요. 근데 CAM의 변형이 콤, 쿰, 몸이 바뀝니다. 킴, 같습니다. 몸이 바뀌는데 이 전부 다 곰을 말합니다. 곰을. 예, 곰입니다. 곰은 GOM인데 이게 인도 유럽으로 변하면 콤이 됩니다. 곰이 아니고 콤이 돼요. 콤. 거기서 또 늘어나면 콤이, 카미, 카모, 다양한 비능이 있습니다. 예. 몸에 따라서 쿠모, 여기서 쿠모, 쿠미,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예. 카 같으면 카마, 그러면 카미,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주 다양한 변형이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곰 문명에 어머니가 들어간다는 거죠. 마, 미, 모 이렇게 어머니를 지칭하는 표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그 언어 체제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곰 문명이었는데 마침 그 지도상에 카미라는 이러한 곰 문명을 말해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13강에서는 구막 한국과 구다 천국의 두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연결해서 또 좋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강 13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